안녕하세요. 영자의 야생아입니다. 오늘은 제라늄을 입양합니다. 제라늄에 또 요즘 푹 빠졌어. 오늘 식구를 좀 늘려봅니다. 한 달 전에 한 촉을 했는데 식구 두 식구 더 늘려주려고 지금 분갈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요 버들강아지, 단골로 오는 버들강아지 꽃집입니다. 반갑습니다. 제라늄은 분갈이 할 때 웬만하면은 뿌리 좀 많이 털어내고 그리고 녹소토랑 펄라이트랑 가는 마사 그렇게 비율을 섞어주면 좋아요. 그리고 지금 그 영자님은 외목대로 하신다 해서 제가 좀 이거 외목대 된 걸로 골라드렸어요. 펄라이트 30%, 예. 마사 가는 마사 10%, 가는 녹소토, 녹소토도 10%. 그리고 이제 펄라이트 상토 좀 들어야죠. 상토와 예. 펄라이트와 상토는 좀 적게 50%. 예. 상토는 조금 적게. 예. 그리고 여름에는 물을 좀 자주 안 주고 특히 유럽 제라늄 요거 지금 하시는 게 유럽 제라늄이거든요. 유럽 제라늄 일반 제라늄보다 물을 조금 더 주기를 길게 10에서 15일에 한번 줘야 돼요. 저는 한 2주 전부터 여기에 관심을 좀 두고 한 포트를 했는데 오늘은 외로울 것 같아. 식구를 두 식구 더 늘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지금 이름이 로즈버드 로즈버든 로즈버드 유럽 제라늄. 네. 요거는 지금 외목대를 키우신다 해서 벌써 순집긴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요게 겨까지 나오고 네. 외목대로 이쁘게 클 거예요. 유럽 제라늄. 이제 다음에는 데니스. 데니스도 유럽 제라늄 데니스 제라늄 중에서 아주 사랑받는 애예요. 데니스가 지금 요거 한 사진 한번 보세요. 요거 되게 이쁘죠? 장미 모양으로 색깔이 제일 아주 잘 나와서 데니스도 유럽 제라늄 좋아하시는 매니아들은 되게 사랑받는 애예요. 지금 모종에서 여기 지금 큰잎하고 좀 잘라줄 거예요. 그리고 외목대로 키우신다니까 요거 가감하게 잘라 드릴 거예요. 네. 그냥 가감하게 자를 거니까 그리고 화분갈이 하면서 꼭 큰잎은 좀 따주시는 게 좋아요. 향기도 좋다. 어떤 분은 제라늄 향기가 싫다 하는데 영자님은 그래도 향기가 좋다 하시니까 꽃이 예쁘니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쁘죠? 네. 너무 쉽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사장님. 제가 또 오래 하니까 13년 그렇죠.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네, 화분갈이 위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모종에 맞게 네. 화분갈이를 하거든요. 지금은 포트에서 좀 뿌리가 컸기 때문에 조금만 자를게요. 그리고 세 그름에 들어가요. 네. 정말 튼튼하다. 굵고 좋죠. 예. 아주 실한 놈으로. 영자님이 고르셨어요. 잘 고르셨어요. 네. 왜냐면 야생을 하셨기 때문에 또 하트 보는 눈이 좋고 하니까 잘 고르시네요. 유럽 제라늄 참 하시는데도 이뻐요. 장미꽃 같아요. 근데 꽃은 다 이쁘죠. 야생화도 이쁘지만 제라늄 종류도 다 이쁘고 이거는 조금 게으러야 잘 키운다 하니까 게으르게 왜냐면 야생화 하다가 정말 그렇죠. 야생화 하시는 예. 분은 물 주는 거를 정말 부지런하게 주시기 때문에 그쵸. 제가 조금 걱정이 돼서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 좀 맞아. 게으르게 두라고 그래서 천만 다행이에요. 그래도 저한테 자꾸 들으면은 조금 많이 배워졌어요. 거예요, 네.
또 돌도 하나 딱 받치니까 안정감이 네. 되네요. 물 주기가. 네. 그러면 흙이 안 파이고 네, 좋아요. 맞아. 또 외목대로 키우니까 네. 애들이. 그리고 외목대로 키워도 애들이 1년 내 꽃 피우는 애들이라서 영양제는 한 번씩 얹어주면은 더 튼실하게. 그렇죠. 잎도 진하고 꽃 색상도 진해져요. 아, 이쁘다. 데니스도 지금 요거 봉우리 상태 요거 한번 봉우리 상태가 더 장미꽃 같죠? 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옆으로 가시면 이제 요렇게 이제 필 거예요. 살짝 피면 네, 그러면 꼭 장미송이다. 되게 이쁘게 네. 색상이 그래요. 여 식구들도 많죠. 유럽제라를 명하시 보니까 되게 이쁘죠. 색상도 이쁘고 꽃도 이쁘고. 다음에는 로얄 샤넬 유럽제라늄. 로얄 샤넬 유럽제라늄. 네, 요거는 빨간 장미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 아이고 이거 한번 봐봐요. 요렇게 약간 진하죠. 예쁘다. 진한 색깔. 이것도 분갈이는 똑같은 용토로 하시는 거죠? 어, 유럽제라늄 네. 다 똑같아. 지금 세 개 다 똑같아. 아까 네.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네. 펄라이트와 녹소토, 가늠마사, 네. 그리고 상토 어느 정도 네. 딱 똑같아요. 지금 오늘 입양하시는 유럽제라늄 세 개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꽃 모양이 장미 모양이라서 다들 아주 매니아들은 좋아하는 붉은 그런 마사. 걸로. 배 쓰고 영토 깔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배양토로 커진 거니까 이거 다 털어내는 게 좋아요. 털어내요. 아니면 그러니까. 여름에 열 발산을 많이 해서 애들이 힘들어요. 그렇다대요. 이렇게 배양토로 키운 애들은 여름에 필수로 털어줘야 돼요. 네, 초보들은 잘 모르거든요. 이게 열 발산을 많이 해서 네, 네. 여름에 30도가 넘으면 애들이 녹아버려요. 여기 발산. 빨리 번식하기 위해서 그 용토를 쓰나 봐요. 그렇죠. 보통 삽목은 이런 식으로 네. 하죠. 그렇죠. 과감하게 좀 털어야 돼요. 근데 새, 지금 물로 안 씻어도 될까요? 안 씻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새 그림이 들어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야생화는 또 그렇게 다 씻어주죠. 네, 씻어서. 근데 굳이 씻을 필요까지는 없고 괜찮아요. 이 정도. 그리고 화분 갈아야 할 땐 좀 큰 잎을 좀 따주세요. 네. 한 1, 2cm 놔두고 보통. 그리고 바싹 마르면 이거 띄면 돼요. 이 정도. 쉽게 자라신다. 너무 그거 꽉꽉 누르면 안 돼요. 보통 야생하시는 분은 막 꽉꽉 누르죠. 예. 왜냐면 제가 야생화도 하고 우리는 골고루 다 하기 때문에 야생하시는 분 특징은 화분갈이 하면 꾹꾹 누르는데 꾹꾹 누르려고 이렇게 살살살 톡톡톡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얘들은 너무 예쁘다. 걸음도 좋고 영양제는 필수예요. 1년 내내 꽃도 얘가 열반산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영양 그야말로 영양이 내려가는 거라서 물 줄 때마다 그래서 크게 뭐 꽃 피워도 어떤 사람은 영양제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상관이 없어요. 요즘 뭐 꽃봉오리 올라올 때 영양제를 좀 주라는 얘기가 있던데. 근데 꽃 피우는데 힘든다고. 아니 근데 1년 내에 피는 요런 애들은 네. 영양제는 필수로 두세 달에 한 번씩 얹어주는 게 좋아요. 맞죠. 애들 힘들죠 아무래도. 요 꽃입니다. 요거는 활짝 피고요. 네. 로얄 샤넬. 로얄 샤넬 제라늄. 유럽 제라늄. 유럽 제라늄. 요거는 아직 덜 피고 있답니다. 요거는 다 핀 샤넬. 로얄 샤넬 유럽 제라늄. 오늘은 유럽 제라늄 세 식구를 입양해서 앞으로 잘 키워보겠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자의 야생아입니다. 감사합니다.